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 투데이즈 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 씨가 새벽까지 술자리를 한 모습이 포착된 뒤 지현 씨와의 이혼설이 재점화된 가운데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당시 황재균 씨가 간 곳이 미혼 남녀들이 즉석 만남을 갖는 콘셉트의 술집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는데요. 반면 해당 장소는 그저 야장 포차이며 그룹 신화 이민우 씨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가게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 6월 파경설에 휩싸인 지연 황재균 씨는 당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개인 동영상 채널 활동을 중단했던 지연 씨는 지난달 SNS에 근황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부의 행보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부부로 출연했던 배우 공민정, 장재호 씨가 현실에서도 부부가 됐습니다. 공민정 씨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통해 얼굴을 알린 배우며 장재호 씨는 연극 무대로 데뷔, 20세기 소년 소녀, 파도야 파도야 등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출연 전부터도 친분이 있었다는 두 사람은 6일 박민영, 이희경, 고경표, 하도건 씨 등 스타 하객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죠. 하루 뒤인 7일 오후 공민정 씨는 자신의 SNS에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라며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또 한 쌍의 배우 부부의 탄생 축하합니다. 걸그룹 르세라핌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1일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프리쇼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사브리나 카펜터,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거쳐간 해당 무대는 글로벌 팝스타의 관문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르세라핌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실감케 하죠. 르세라핌은 올해 시상식에서 K-POP 스타로는 유일하게 올해 푸시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라 있는데요. 그들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